안녕하세요. 종로 3가 금방 아저씨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멋진 커플 팔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조금 특이하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한 디자인인데요. 18K로 제작된 바로 제규어 팔찌입니다. 사실은 같은 디자인으로 이번이 두 번째 재구매를 해 주시는 건데요. 처음에 구매해 주셨던 커플 팔찌는 부모님에게 선물로 드렸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디자인으로 두 번째 재구매를 해주신 겁니다. 네, 이렇게 멋지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8K로 제작된 부부의 멋진 제규어 커플 팔찌입니다. 멋집니다. 예, 그럼 한번 자세히 한번 꺼내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전에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멋진 제규어가 보입니다. 네,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예, 체인하고 스틱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스틱 부분에 제규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규어의 눈은 예, 빨간색으로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빨간색이 제일 멋집니다. 네. 예, 그리고 허리 부분에는 흰 큐빅이 들어가 있는데요. 화려합니다. 주문하실 때는 요거 색상은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전에 한번 남자분이신데요. 빨간색을 넣어서 주문해 주신 고객님도 계십니다. 근데 흰 큐빅이 가장 무난하겠죠? 네. 입체감 있게 네, 생겼습니다. 옆에서 볼때좀 튀어나와 있죠? 네. 꼬리 부분도 아주 매끈하게 빠졌는데요. 예, 그리고 예, 연결된 체인도 예, 튼튼하게 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건 시계 장식이죠? 네, 장식에는 지난번처럼 부부의 이니셜을 네, 깊은 각인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예쁘게 넣어드렸습니다. 네, 보조줄은 뭐 남녀 공용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분실 방지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모양으로도 하기도 합니다. 네, 장식은 남자용은 이게 2단 장식입니다. 2단 장식이라 평상시에는 이렇게 착용하시다가 조금 답답하실 때는 바깥쪽으로 걸어서 착용하시면, 네, 좀 여유있게 착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안쪽은 이렇게 좀 비어 있습니다. 예, 이거 좀 막을 수는 없고요. 예,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꼭 막을 필요는 없겠죠? 네, 착용했을 때 안쪽은 뭐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모습이고요. 예, 요 폭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폭이 네, 대짜 크기인데요. 아, 15mm 정도 나옵니다. 예, 16mm에 가깝네요. 15.8mm가 나왔고요. 체인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체인은 한 14mm 정도가 나옵니다. 폭이 살짝 다르죠? 네. 그리고 여자용도 한번 볼까요? 네, 여자용은 뭐 모양은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근데 너무 귀엽네요. 이 폭이 9mm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가 아주 귀엽습니다. 네. 전체적인 모양 뭐 똑같습니다. 역시 장식도 네, 각인을 해드렸고요. 네, 보조줄 달려 있고요. 뭐 안쪽도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여자용은 장식은 기본 장식입니다. 그냥 1단으로 네, 1단 장식으로 되어 있고요. 폭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9mm 폭인데요. 예, 9.5mm 정도가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크기가 대크기이고요. 예, 여자용이 좀 소크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사이즈가 더 있습니다. 13mm가 있는데요. 13mm, 15mm, 그 다음에 9mm입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취향에 따라서 손목 굵기에 따라서 뭐 선택하시면, 예쁘게 착용하실 수가 있겠죠. 네. 제가 한번 손목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멋집니다. 예, 착용했을 때 제규의 머리가 몸 바깥쪽을 향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생겼고요. 여자용은 제 손목에 들어갈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좀 작아서 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들어가질 않네요. 네, 엄지손가락 하나 좀 빼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착용하면. 네, 말씀드린 대로 먼저 사용하시던 거는 이제 부모님에게 네, 선물로 드렸다 하셨는데요. 그냥 지내려니 뭔가 좀 허전한 듯해서 예, 다시 재구매를 해주시게 된 겁니다. 네, 이만한 저 커플 팔찌가 없는 듯 합니다. 네. 예, 남자용은요, 중량이 67g을 잡았는데 61.52g으로 16.4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빠진 중량 금값이 33만 2천 원을 빼드렸고요. 여자용은 29g을 잡았는데요. 27.93g으로 7.44돈으로 나와서 6만 5천 원이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 후에 중량은 정확하게 정산을 해드립니다. 약간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손목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고객님은 19cm로 하신 거고요. 예, 여자용은 16.5cm로 그냥 보통 그냥 기본 사이즈들입니다. 네, 너무 멋지죠? 예, 오늘은 커플 팔찌로 네, 재구매를 해주신 18K 제규어 팔찌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